이게 여러분들 그 유저분들이 매칭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자유 게시판이나 뭐 이미지 게시판이나 아무데나 봐도 요번 매칭에 반대하는 유저들이 되게 많았죠. 저도 물론 반대였는데 저도 문의를 넣었어요. 문의를 넣었었는데 뭐 매크로 답변 오긴 했지만 패치가 되더라고. 그 매칭이 여러분들 이제 그 예전에 그 제가 방송 중에서 문제점 언급했듯이 커스텀 게임이 거의 완전 비주류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보통 유저들이 계속 그 폭동을 일으켜 왔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에 내일 패치되는 게 커스텀 게임의 보상 기준을 매칭 시스템과 동일하게 적용. 경험치 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제 킬데스 다 누적되는데 랭킹 점수.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적용 안 되고 여기 점수만 적용 안 되고 뭐 훈장 뭐 경험치 그거 다 된다는 거야. 바뀌었어요. 폭동 엄청 일으켰어. 자유 게시판에 저 이제까지 패치 보면서 이렇게 민심 안 좋았던 패치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이제까지 패치 내용 보면서 이렇게 민심 안 좋은 거 처음 봤는데 야, 근데 확실히 폭동 그렇게 일으키니까 바꾸긴 바꾸네요. 그다음에 커스텀 모드 필터. 그래. 필터가 뭐냐? 자, 일단은 방번호 설정 기능. 방번호 설정 기능.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필터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마우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좀비 히어로 뭐 좀비 히어로하고 뭐 비밀번호 안 걸려 있는 방, 뭐 빈자리 있는 방 이런 식으로 필터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버로 직접 찾아올 필요가 없이 이제 필터를 하면은 아마 좀비 히어로 딱 따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또 훨씬 더 커스텀 모드 원래대로 즐기기 좀 편하겠죠? 그다음에 커스텀 게임은 14레벨 이상. 이제 게이블그 들고 커스텀 게임 바로 하지 말고 게이블그 들고 매칭이라도 좀한 다음에 그다음에 커스텀이라 약간 이런 소리 같아요. 신규 유저들은. 그다음에 매칭 시스템 옵션 조정 및 로직 개선. 옵션 조정이라면은 뭔가 조금 이제 추가를 한다는 건가 매칭을? 이 매칭에 대해서 이게 조금 빗나가잖아요, 설정이.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나와보면 알겠지만 다시 패치된다 한더라 다시 패치가 된다고 하네요. 확실히 유저들의 폭동이 좀 중요하긴 해요. 진짜 자유 게시판이 아주 그냥 살벌했지. 정말 살벌했는데 패치가 되긴 되네요, 여러분들.